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찬반단체에서 집회를 열어 서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만큼이나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정감사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특별대담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제2공항 문제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내일은 573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말의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하는 특별한 합창단의 이야기를 한글날 기획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농촌에서 터를 잡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좌충우돌 제주 생활과 만만치 않은 농사 이야기를 오늘 왔수다 시간을 통해 털어놓습니다.